네, 조건 기한하겠습니다. 자, 조건 기한은 성립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뭐에 관한 얘기다. 효력. 뭐가 기억나죠? 왜 효력일까요? 네?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효력이 소멸하기도 하잖아. 시기는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는 효력이 소멸한 거니까 조건기한은 뭐가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 성립요건, 네? 일반적 효력요건, 특히 그 일반적 효력요건 밑에 보면 특별효력요건이란 말이 있어. 가서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세요. 특별 효력 요건에 들어가 있어. 뭐하고 뭐? 조건 성취, 기한 도래. 그래서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도 효력 요건. 왜? 대리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 불확정 무효가 되잖아. 그래서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도 뭐고요?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야. 그 다음에 허가 지역에 허가 받는 것도 똑같아. 그것도 뭐야? 효력. 그죠? 그 다음에 조건 성취, 기한 도래도 뭐예요? 효력. 그래서 뭐가 아니고? 효력이야. 그러면 조건하고 기한이 있으면요, 조건의 가장 큰 두 가지 조건이 뭐가 있고? 조건이 나왔잖아. 조건과 뭐 있어요? 기한 나오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그 제목을 보고 생각에 뭐가 나야지 그다음부터 얘기가 되잖아. 그럼 조건은 무슨 조건이 있고? 정지 조건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란 말이 있다. 해제 조건. 그럼 정지 조건은 예를 들면, 정지 조건은 예를 들면 뭐예요? 합격하면 아파트 드린다. 자, 합격하시면 뭐 드린다? 이 아파트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증여라는 계약이 체결 성립이 된 거야. 증여계 뭐 했다고요? 그럼 갑하고 오라고 얘기 성립이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을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뭐 하면? 합격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합격했다는 것은 뭐죠? 조건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지. 합격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효력이. 그러니까 뭐 하기 전까지는 달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여기. 그러니까 효력이 뭐가 돼 있다?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면 뭐 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플러스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발생해? 그때부터야, 처음부터야. 그래서 조건 성취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만약에 갑이 아파트를 이미 병한테 임대차 했어요. 무슨 대차? 임대차게 되면 혹시 차임이 있겠죠. 보증금은 많지가 않아. 보증금은 한 천만 원이야. 차임은 비싸. 차임은 200만 원씩이야. 200만 원. 그럼 이거 안고 가져가라는 얘기야. 을한테. 합격하면 이거 뭐야? 안고 가져가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을은 차임을 언제부터 받아먹는 거야? 합격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합격 그때부터 차임을 받아먹는 거야. 누가? 을이. 언제부터가 아니고, 성립시 처음부터가 아니란 말이야. 왜 자꾸 법은 자꾸 그때부터 처음부터를 이렇게 따지냔 말이야. 왜? 아, 돈 때문에 거야. 돈 때문에 전부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차임을 갖다가 갑이 받았어. 꼬박꼬 받았어. 누가? 차임을, 자, 200만 원 에? 곱하기 10개월이야. 10개월. 그럼 얼마야? 2천만 원이 있어. 2천만 원이. 예? 2천만 원은 누구 거야? 갑 거지, 왜?
합격 그때부터 우리 받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정지 있으니까 누구 거? 갑거라는 얘기야. 그럼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성립시부터가 아니고 뭐야? 합격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됐죠? 근데 이쪽에서 특약 맺을 수 있어 없어? 특약 맺어가지고 야 보너스 줄게. 그러면 만약에 뭐 하면? 그러면 3개월 거슬러 올라간다. 3개월 거슬러 올라간다. 그럼 뭐야? 올해는 언제부터인데? 그때부터인데. 어우 기분 좋게 뭐야? 3개월이 뭐야? 하나, 둘, 세 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뭐해서? 초급했어. 기분 더 좋으면 다 줄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지 조건 언제부터? 그때부터 발생하고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거 가지고 계속 장난쳐서 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 다른 설명이 이해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 흔들리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거기서 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흔들리면 다 죽는 거야. 뒤에서 없으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정지조건 얘기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해지조건은 뭐? 해지조건은 반대겠지 뭐. 네? 해지조건은 뭐야? 거꾸로 너무 뭡니까? 갑은 우리 너무 예쁜 거야. 그럼 뭐예요? 야, 아파트를 일단 소유권을 너한테 이전해 줄게. 예? 대신 조심할 게 뭐냐면 만약에 패스가 안 되면 도로 뭐하라? 반환해야 돼. 이거 예쁜 거지? 정말 예쁜 거지? 다르잖아. 이거 뭐 처음에 뭐 합격을 해야지 준다는 얘기고 이건 뭐야? 일단 주는데 합격 안 되면 도로 뭐야?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가서 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내가 등기 넘겨줬어. 여기서 어디로? 넘어갔죠? 그러면 어른 무슨 할 거야? 혹시 시험에 또 안 될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안 되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짜야지. 어떻게? 등기 하자마자 빨리 누구한테? 병한테 빨리 뭐 해야 돼? 아니 빨리 뭐 임대차 팔긴 어떻게 팔어? 뭐요? 임대차에서 뭐라도 건지자. 안 되면 차임에도 건지자.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차임 월 500 보증금 없이 뭐 없이? 월 500이야 그러면 나중에 뭐 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에? 500씩 해서 뭐야? 1년치 5천만 원 건지자. 그래서 뭐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 갖고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줬어. 말이 없었어. 그러다 시험에 뭐만 되면 좋은데 합격하면 뭐하는 거야? 아니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내 거야. 뭐? 아니 학 떨어지면 내놓으라 했잖아. 일단 등기 넘어갔잖아. 합격했지? 그럼 뭐야? 내 거야 그냥. 문제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네? 그 말도 있잖아요. 합격이 안 되면 이렇게 표현하라고. 불합격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는요. 말을 한번 뭐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항상 여러분들 뭐야? 그러면 말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많이 손해보기도 하잖아요. 응? 그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뭐야? 돈 받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은 특히 무슨 업자는? 중개업자는 말을 뭐 한다? 좀 돌려서. 합격이 뭐야? 안 되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뭐가 안 됐어? 패스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서면에? 자, 효력이 발생했지? 발생했지? 그러면 합격이 안 됐네? 그럼 언제부터 소멸? 그때부터 소멸한단 말이야. 언제부터? 그때부터 뭐 하는 거니까 효력이 소멸하죠?
아까 여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뭐였고 발생했고 소멸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그동안 받은 차임 비록 안 됐지만 500만원 쭉 해가지고 받은 금액이 얼마지? 500 곱하기 10개월 얼마죠? 5천이네 그죠? 이 5천은 누구 거예요? 예? 을 거죠? 왜? 그때부터 소멸한 거니까 이거라도 을은 건질 수 있어 없어? 비록 을은 뭐가 안 됐지만 그래도 속으로 뭐야? 이게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갑이 머리가 더 좋아요. 특약 따라요. 무슨 특약 딸 것 같아? 예? 안 되면 아니 처음부터 소멸한다. 언제부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돌아가서 다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정지든 뭐든 해제든 원래는 언제부터야?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하는데 당사자는 뭘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조건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는데 최고표가 없는데 뭘 맺으면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지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면 뭐 하는 거? 해제는 일단 뭐 했다가 발생했다가 뭐 하는 것? 소멸시키는 게 해제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기한이란 말 있죠. 뭐? 기한은 여러분들 임대차 할 때 생각하시면 돼. 무슨 대차? 오늘 임대차 합시다. 그러면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21일. 7월. 임대차 해요. 그럼 기간 정해요? 안 정해요? 기간을 약정하죠? 자, 일정했어요. 2015년 7월 20일이니까 9월 1일부터 해서 2016년 8월 30일까지 하자.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약정하게 되면 며칠이 오게 되면 9월 1일이 오게 되면 효력이 뭐하는 거야? 발생. 또 시점 내년 8월 30일 오면 효력이 많은 거 소멸하죠. 이건 효력이 시작한다. 시기. 이건 끝난다. 종기.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시기랑 비슷해. 정지 조건도 성취가 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발생. 해제는 그때부터 소멸이지. 시기는 말 그대로 시니까 시작할 시자니까 효력이 시작되고 종기는 종친다 그 얘기야. 근데 그러면 시기 종기도 그때부터 발생 그때부터 소멸하는 거 맞지? 근데 혹시 이 밑에다가 특약을 달아서 계약서에다가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뒤에 특약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임대차는 2015년 8월 1일부터 해서 2016년 7월 30일까지 하자. 이렇게 만약에 특약이 달려 있으면 이거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밸런스가 안 맞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이렇게 정해놓고 임대차를 다시 뭐 하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시키고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시키자는 얘기지. 오늘 날짜가 며칠이야? 그러면 이렇게 앞에다 정해놓고 특약 따라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논리가 안 맞지. 이걸 진심으로 원한다면 어느 걸 원하면 특약 원한다면 특약 달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달 필요도 없지. 그냥 뭐라고? 아 그냥 8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면 되는 거지. 달아놓고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냐 말이야. 확실 불확실? 예? 확실하잖아. 날짜 오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정해놓고 다시 특약 따라서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는? 기한은? 기한 있죠?
시기 종기는 이건 특약 따라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내보야. 근데 뭐는? 조건은 불확실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때부터인데 특약 달면 뭐 할 수도 있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기한은 날짜가 확실하잖아.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시킨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으니까 기한은 뭘 맺어도 특약을 맺어도 절대 뭐 할 수 없다. 소급표가 없다. 그래서 조건 기한에서는 일단 딱 두 가지를 기억해.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응? 두 번째. 조건은 특약을 달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기한은 절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두 가지를 먼저 딱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그 두 가지만 가지고 들어가도 시험장 가서 뭐야? 버텨보라는 얘기야. 제가 원하는 것은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요. 내가 10개를 알면 좋은데 그 10개를 모르면 단 몇 개라도 한두 개라도 알고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답을 맞힐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승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10개까지 가면 좋은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자신의 영역을 몇 개? 20개 주제를 선정했어. 그럼 각 20개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 그걸 한번 적어보란 말이야. 내가 요 주제에서 내가 두 개를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게 내 한 개야. 그래서 좀 더해서 내가 거기다 또 몇 개를 붙이면? 두 개를 더 붙이면 내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아니, 각 제목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영역을 조금씩 벌려가면 그게 내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를 때는 하나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조건 기한 나오면 두 문제가 안 나와. 딱 한 문제야.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아니고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효력. 두 번째, 조건은 불확실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발생, 그때부터 소멸인데 뭘 맺으면? 막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기한은 특히 이 확정 기한은 날짜가 분명하잖아. 그걸 정해놓고 다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기한은 뭘 맺어도 절대 네버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두 가지 일단 딱 기본값으로 기억하라는 얘기야. 무슨 값? 기본값. 자, 그러면 2번부터 보겠습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허락이 안 되면 계약은 효력을 뭐한다? 상실한다는 특약. 해제 조건이라고 했지. 그러면 일단 효력이 일단 발생해야 안 해요? 아니, 불허되면 효력 상실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뭐 되기 전까지는? 불허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했잖아. 그러다 효력이 뭐가 되면? 불허가 되면 효력이 상실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제 조건이지. 해제 조건은 효력 발생, 조건 성취, 해제. 해제 조건이 뭐라고요? 효력 발생, 조건 성취, 해제. 그러니까 해제 조건에 관한 약정이다.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혹시 건물 신축 중인 건물을 사서 산 거야, 이렇게. 그럼 계약이 뭐가 되죠? 효력이 발생했어. 근데 조건을 달았어. 어느 때까지 신청이 만약에 뭐가 되면? 불허되면 이 매매 계약은 뭐야? 효력이 없다. 그럼 뭐야? 정지 조건부 매매 계약이 된다. 아니, 해제 조건부 매매가 된 거지. 효력 일단 뭐 했으니까?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사라지는 거니까. 두 번째,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성취는 뭐라고 했어야 할까? 응? 기성이지. 그러니까 이미 조건 성취했으니까 플러스란 말이야. 그 조건이 무슨 조건? 해조건이 뭐죠? 연습하란 말이야. 효력 발생시켰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해제. 정지 조건은 효력이 정지됐다가
성취가 되면 발생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죠? 마이너스 무효. 세 번째,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 해제 조건은 뭐다? 증여. 약혼식 때 예물을 주죠. 그럼 증여는 효력이 있어 없어? 반지 꼈잖아. 효력 있지. 그러다 혼인했어. 그럼 내 거지. 근데 혼인이 불성립됐어. 빼서 돌려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증여받은 건 효력이 있는 거지. 그러다가 혼인이 뭐가 되면? 불성이 돌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다? 해제 조건으로 하는 뭐다? 증여. 해제 조건이 뭐라고요? 효력이 일단 발생. 조건 성취되면 해제. 연습해야 되겠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 나오면 효력이 뭐 했다가? 발생했다가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가 되는 것? 해제.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가 된다? 해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두세요. 예? 그럼 정조건은? 그러면 효력이 뭐가 되어 있다가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많은 것? 발생하는 것.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그럼 이건 플러스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렇게 연습해 두기. 여러분들 되게 자녀분 키울 때 정지 조건으로 키워? 해제 조건으로 키워? 생각해 봐. 야, 요번에 너 요번 시험 잘 보면 1등 하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스마트폰 바꿔달래. 알았어, 해줄게. 그 무슨 조건?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정지에 있잖아. 그러다가 뭐야? 1등 하면 발생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버릇이 되니까 고등학교 가서 또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애가 뭐라 그래요? 폼나게 대학생 들어가면 자동차 한 대 사죠. 그 뭐야? 좋다 그러면 네가 어느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 뭐야 한 대 사줄게. 그럼 뭐야? 정지에 있다가 성취가 되면 혈압 발생하지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 뒤에 책상 앞에다가 지가 원하는 자동차 있죠. 그걸 칼라로 쫙 뽑아가지고 앞에 딱 붙여줘. 화면 바탕도 전부 다 그거야. 컴퓨터 화면 바탕도 거기야. 걔는 공부 동기가 뭐야? 그게 원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방법 없지 뭐. 해야지 뭐. 합격했어. 자동차 사줘 말어? 사주지 마. 그 돈 다 썼다 그러면 되잖아. 농담입니다. 효력이 뭐가 됐다가? 성취된 혈파시하는 게 뭐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예요.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뭐 해야 돼요? 자, 마음속에 있는 의사는 필요가 없지요. 그걸 외부로 뭐 해야 돼요? 표시 안 하면 그냥 동기일 뿐이야. 그죠? 동기는 바깥으로 뭐 해야지만이, 표시해야지만이 의사표시 내용이 돼요. 자, 5번. 부처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게 무슨 얘기죠? 해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일단, 효력이 발생해. 뭐가 효력 발생해? 증여계약이 효력이 발생해. 조건이 뭐야? 부처관계가 종료가 되면 효력 소멸시키자는 얘기죠? 그러면, 갖고 싶으면 첫 관계를 끝내지 말고 계속 가자는 얘기지. 사회 질서에 반하지. 불법 조건이지. 불법 조건은 조건도 무효, 법률 행위 증여도 무효. 따라서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주었단다면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문제에서 해제 조건이 굉장히 많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 성취되면 효력 해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조건 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셔서 자 3번에 5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정조권이 뭐죠? 효력. 왼쪽에 써봐. 자꾸 나올 때 써봐. 효력 정지. 효력 정지. 밑에다가 조건 성취. 그 다음 효력 발생. 그럼 발생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지요. 단 뭘 맺으면?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조문에 먼저 충실할 것. 조문에 관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시기, 종기는 특약 맺어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죠. 자, 3번은 이제 해석 문제예요. 1. 단독 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다. 일방적 하는 것이니까. 단 예외적으로 3번. 채무 면제, 유증은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는 단독 행위는 조건 붙여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1번, 3번은 같은 이야기예요. 원칙 예외고요. 자, 2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 추인은 상대방 뭐가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뭐 했다 한다면 아, 동의했으면 가능하겠지. 그쵸? 네 번째, 조건 성취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도 보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볼게요. 4번은 이제 기출 문제일 거예요. 기억, 상대방이 뭐 하면?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 붙이는 건 뭐예요? 상대방 뭐 했으니까. 그러면 기억이 맞죠? 그러면 일단 2, 4, 5는 탈락이지. 자, 니는 맞을까 틀릴까? 안 읽어도. 네? 틀렸네. 왜? 아니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 아니야.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니은 이민하고 힘뺄 필요 있는가? 힘 필요 없잖아. 실제 시험에서는 에? 디귿가봐. 그러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뭐지? 연습 효력 발생 밑에 조건 성취 효력 해제 마이너스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허 마이너스는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는데 무렸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고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니고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을 완벽하게 풀어놓은 다음에 밑에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니은 볼게요.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 뭐요? 주겠다. 한 약정은 정지 조건부 증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자, 병이 사망이란 말 있죠. 그게 이 말하고 조금 달라요. 혹시 1년 내 병이 사망 한다면 이 말하고 또 그냥 이런 말이 없이 이런 말 없이 그냥 뭐야? 병이 사망하면 이 말은 다른 거야. 또 할게요. 내일 비가 내리면 이런 말 있을 수 있죠? 자, 그냥 비가 내리면 다르죠? 자, 올 겨울
에? 눈이 1cm 이상 내리면 이 말하고 네? 12월 24일 예? 이 또 나올 거야 분명히 올해도 눈이 1cm 이상 뭐하면 내리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말을 거꾸로 했다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며칠? 이건 올 겨울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없지 그냥 올 겨울 눈이 내리면이니까 이런 경우는 사망 확실 불확실 사망은 올 것이다 확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서 불확정적이다 에? 불확정 비가 내리면 비 오겠지 한국에서는 비 오거든 뭐요? 불확정이다 눈이 올 겨울 눈이 오겠지 확실 뭐야 불확정이단 말이야 확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뭐다? 기한으로 봐야 돼 기한인데 확실시 않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아까 여러분 시기종기 있었지? 그건 날짜가 확실하지? 그건 확정 기한 이런 건 뭐라 한다? 불확정 기한 1년에 사망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죠 이건 조건이야 조건 내일 비가 내릴지 안 할지 몰라 조건 12월 24일 눈이 내릴지 안 할지 모르니까 뭐다 일단은 이게 조건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 분명히 병이 사망하면 이렇게 있으니까 사망은 뭐다 확실한데 확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다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요 근데 그 병 앞에 만약에 1년 내라는 말이 있으면 조건이 될 것이다. 니은 같은 점은 조심하시고요. 자, 디귿.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세에서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앞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 소급표가 자주 나오지. 자, 매매 계약을 뭐 하게 되면 해제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임대차를 해지하게 되면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딱 비교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권 대리를 뭐 하는 거? 추인하는 것은 뭐고 처음부터고 확정물을 알고 추인하면 이런 기본 그건 딱 기본이야 기본 네? 소급표 있다 없다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한 얘기고 자 지금도 정지조건 그때부터지 해제도 그때부터지 그래서 조건은 그때부터가 맞아 근데 뭘 맺으면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 얘기 4번이었고요 81페이지 6번 갈게요. 법률행위 조건 틀린 것 1.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뭐죠? 효력 발생시켰다 조건 성취했다 효력 해제 그러니까 효력 항상 효력의 효력 효력 발생 조건 성취 효력 해제 그러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하니까 맞죠? 두 번째, 조건 성취가 미정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고?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부로 처분할 수 있고, 조건부로 상속받고, 조건부로 보전할 수 있고, 조건부로 담보로 할 수 있다. 자, 특히 보전 밑에다가 가 등기 쓰면 좋겠다. 무슨 등기? 합격하면 아파트 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은 본등기할 수 없지만 먼 훗날 뭐하면 합격하면 등기 청구권 발생하지. 장래 등기 청구권 있잖아. 에?
그걸 임시로 현재 좀 등기 좀 하자. 예? 그래서 장래 청구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죠. 무슨 등기? 가등기 붙여놓고 출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면 합격기쁨을 본등기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뭐한다? 소급한다. 그래서 가등기 나오면 뭐다? 순위만 소급. 중요한 겁니다. 보존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 가등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권법에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뭐한 때? 방해한 때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합격할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뭐 얘가 정신 차리고 뭐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 시험 보면 합격할 것 같으니까 그 전날 뭐야? 시험 보는 할머니 사람한테 뭐야? 내일 시험 잘 보라고. 에? 가서 뭐야? 비타민C를 뭐야? 준대. 그 안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어. 수면제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야? 시험 이미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약물 검사 해야 돼. 에? 그래서 제가 방해했으니까 합격한 것을 뭐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수에 위반. 조건이 불법이죠. 조건도 무효, 법률 행위도 무효. 5번, 조건이 법령 시 이미 성취 플러스 마이너스. 자, 해제권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효.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6번, 2번이었고요. 답 81페이지 8번 가볼게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아까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중요한 조문이에요. 제가 그런 걸 열거되어 있는 조문을 거꾸로 좀 읽어보십시오 라고 자꾸 부탁하죠. 예? 그래서 거꾸로 읽는 조문들은 아침에 무조건 한 번씩 읽어보는 거야. 그냥 좋든 싫든. 그 사소한 습관이 자꾸 쌓이면 시험 문제 쉽게 맞출 수도 있거든. 특히 마지막 거 있어요. 담보로 할 수 있다 없다. 잘 기억하는 게 좋아. 자, 두 번째, 시기 있는 법령에는 시가 뭐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고 되지. 일인다는 것은 종기지. 3번, 불능 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조건 없는 법률 행위인데 무효했으니까 틀렸다. 네 번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조건이 불법이네? 그러면 조건도 무효, 그 법률 행위도 무효. 다섯 번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뭐요?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뭐하는 것으로 본다?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 자, 밑에 이제 정답 해설을 보는 게 낫겠네. 자, 5번 맨 밑에 있을까요? 건물주 갑에게 임차 보증금의 일부인 얼마? 4천만 원 지급한 을이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했어요. 뭐 했다고요? 이건 아마도 주인이 뭐 한 걸까요? 응? 임차인, 임대인 있죠? 근데 얼마를 지급했어? 4천만 원 줬단 말이야. 4천 지급했어.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둘이 만나서 뭐 한 거야? 합의 해 제가 아니야. 지했단 말이야. 합의 뭐 했다? 해 지했고 그리고 약속을 했어.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나중에 뭘 돌려주기로 합의한 내용대로 가야 돼. 합의해지는 뭐한 내용대로?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니까 아마 이 돈 받아서 갑이 이 4천원을 갖다가 에? 4천 어딘가 뭐야 사용했던 거야. 됐죠? 그럼 원래는 이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네가 일부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거 뭐야 잔금 들어와서 임대차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으니까 어디 가서 빈 거야. 그냥 제발 좀 뭐 좀 아니 없던 걸로 좀 뭐요 이거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약금 해제를 해야 돼. 무슨 해제? 그럼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 갑이 선처를 했던 거야. 뭐라고?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 합의 해제한 다음에 나중에 4천만 원은 언제 돌려줄게? 응? 거기 있잖아. 뭐라고? 응? 타인에게 뭐 했을 때 이 4천만 원은 타인이 들어올 때 임대할 때 받아서 뭐 하겠다.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죠? 자, 이 경우에 불확정한 사실이 뭐였을 때? 발생했을 때. 결국 뭐야? 타인에게 뭐였을 때? 임대하게 되면 그때 뭐 하는 거야? 그때? 4천, 아니 그때 4천만 원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4천만 원 주면 되는 거지. 이행기엔 도래한 거지. 그래서 그 사실이 뭐였어요? 발생했어. 타인에게 뭐 하면? 임대하게 되면 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그, 물론, 그 뒤에 뭐예요? 그 사실 발생이 뭐야? 그 가르치면 뭐랬습니까? 친분 있는 이웃가게한테 임체는 뭐였어요, 지금? 타인에게 뭐야? 그 건물을 뭐야, 지금? 사용을 뭐 했다는 거야, 지금?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인한테 임대했을 때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렇게 그 건물 부분을 갖다 타인에게 뭐 하게 되면 사용을 뭐 하게 되면 허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행기한은 뭐 한 것이다?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약속했어. 합의해지해서 타인에게 임대면 주기로 약속했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면 줘야 되겠지. 근데 타인한테 이렇게 뭐 하게 되면 허락하게 되면 그분은 절대 타인한테 뭐 할 수가 없어. 임대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실 발생이 뭐야? 불가능하게 되잖아. 그래도 이 기한이 뭐 한 거다? 도래한 것이다. 그럼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럼 7번에 5번 지문 읽어보세요. 7번에 5번. 그죠?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 이행기한으로 정했죠. 그럼 그 사실이 발생한 때 이행기한이 도래한 거지. 근데 그 사실 발생이 뭐야?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행기한이 뭐 한 거야? 도래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인한테 빌려주게 되면 그것도 무상으로 빌려줬죠. 그럼 이거 할 수 없잖아. 임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때도 기한이 뭐 한 거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맞춰보세요. 7번의 5번과 8번의 5번. 7번의 5번은 맞게 한 것이 8번의 5번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10번 가볼게요. 1번. 부관이 붙은 법률 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뭐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뭐예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뭐한 경우? 상당한 경우. 자, 그 부관은 거기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에 해당한다고 돼 있어요. 판례는 불확정 기한이 아니고 뭐다? 조건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 3, 4, 5 때 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때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했죠. 그러면 일단 효력이 뭐였다가 발생했다가 허가 받지 못하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을 해제시키겠다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세 번째, 정지정권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뭐가 되어 있다? 성취되었다는 사실. 이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한테 뭐가 있다? 증명 책임이 있다. 그러면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갑, 화살표, 길게, 을. 자, 위에다가 합격하면 밑에다가 준다. 그럼 밑에다가 점점점 하셔가지고요. 합격. 예? 합격. 입증. 누가 해야 돼? 당연히 우리 해야지.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했을 때 조건 성취가 되었다. 라는 사실은 당연히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누구? 을한테 당연히 있죠. 거기 조건 성취되었다 라는 사실은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누구? 을한테 있다는 거죠. 갑, 화살표, 을 합격하면 준다고 그랬죠? 밑에 합격 입증은 증명은 을한테 있다. 자, 네 번째도 보세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뭐했다? 정했다.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죠. 또 그 사실이 발생이 뭐야?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뭐야?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 아까 합의해제 4천만원 돌려줄게.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게 되면 그럼 임대하면 돌려준 기한이 도래한 거지. 근데 그 부분을 타인한테 사용을 허락하게 되면 임대할 수가 없잖아. 불가능하게 된 때도 뭐야?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서 뭐야? 돌려줘야 된다. 그런 뜻. 다섯 번째,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임은 일반 규정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85페이지 가셨어요. 11번. 기한 이익을 얘기입니다. 뭐 기한 이익은 여러분들이 혹시 금전 소비대차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자, 그러면 보통은 이자부예요? 무이자부야? 보통은 이자를 붙여주는 무슨 대차를 하죠? 소비대차 하겠죠? 갑하고 을하고 이자. 이자가 붙어 있는 무슨 대차? 금전 소비 대차. 자, 1억을 빌려주면서요, 월 이자를 100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어. 얼마씩이요? 그러면 1년치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뭐야? 소비 대주. 빌려 쓴 사람이 차주. 대여 해주는 주인. 빌려 쓰는 뭐야?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자야? 채권자. 그럼 무슨 자? 혹시 퇴직금 가지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하다 망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왜?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채권자 기한 이익이 있어 없어요? 기한 이익이 있어 없어? 어떤 이익이 있어? 아니, 이자를 받아먹는 이익 있잖아. 채무자는 기한 이익이 있어요? 응? 어떤 이익이 있을까? 아니, 받은 돈 자기 뭐요? 마음대로 뭐요? 사용할 수 있죠. 또 결정적인 이익은 뭘까? 결정적 이익은 이거야. 빚, 독촉, 안 받는다. 뭐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비턱죄 받아본 적 있어? 살다 보면? 없는 사람은 평탄하게 행복하게 산 사람이고, 살면 비턱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내 빚도 아니고 뭐 때문에? 잘못 보증 서가지고 그 빚덕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미쳐요? 제일 무서운 게 배를 울릴 때가 제일 무서워. 띠리리 울리면 뭐야? 계속 동화파로 정신없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도래할 때까지는 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양쪽 다 귀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 귀한 이익은, 귀한이 뭐예요?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관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해요. 귀한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세 번째,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만다 추정된다. 두 군데가 조심해야 돼. 첫 번째, 뭐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고, 두 번째,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는 얘기야. 조문 얘기한 거야 지금. 기한 이익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아닌 누구? 채무자. 본다가 아니고 추정. 자, 그럼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추정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글 이렇게 보호막 들어가지.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누구? 채권자한테 넘어간다. 네 번째,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뭐하면 멸실하게 한 때 기한 이익을 뭐한다? 상실. 그러면 기한 이익 상실되면 채권자가 변제기 도래를 선언할 수 있어요. 아직 뭐가 남았어도 즉시 변제하라고 독촉할 수 있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또는 이자를 제때 안 내면 어떻게 돼? 이자를 독촉장 한번 날라와. 언제까지 이자 내라. 그리고 거기 뭐가 날라와? 제때 안 갚으면 기한 이익 상실 염려가 있어.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돈 갚을 날짜가 미리 도래할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한 이 일정한 당사자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 이익을 모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게 되면 언제부터야?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11번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 갈게요. 13번,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자, 거기는 1번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 자,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그럼 정지 조건이 뭐죠? 왼쪽에서 써보세요. 써봐, 직접. 효력, 정지. 밑에다가 조건 성취. 그럼 뭐하죠? 효력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정지 조건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그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요. 그러면 당사자가 주장해야지 효력 발생하는 거야?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13번 1번 질문을 읽다 보면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채무자는 기한 이익 상실한다 그러면 논리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때는 채권자 주장이 없어도 성취된과 동시에 뭐요? 기한 이익 상실합니다. 그 순간 변제기가 도래한 거야. 그러면 하루 지연 이자가 100만 원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지연 이자가 뭐 한다? 그 다음 날부터 또박또박 붙기 시작한다.
근데 밑에 해설을 한번 잘 읽어봐. 해설 잘 읽어보면 하나는 형성권적이란 말 나와. 무슨 권? 거기 있는 그 판례를 끝까지 읽어가면서 생각이 끊기지 않고 그렇다 납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숙제야. 하루 종일 한번 읽어봐. 어느 한 곳만 뚫리면 뻥 뚫려. 자, 그러면 하나는 뭐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기한 이익상실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유함이 없이, 그 키워드야. 뭐라고요? 채권자의 청구 등을 유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뭐요?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 그럼 생각해봐. 아까 정지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아니, 조건이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약속해놨지. 그러면 조건 성취가 되면 바로 뭐야? 기한 이익 상실되는 거야. 채권자 뭐가 없어도, 아니 채권자 청구가 없어도, 그럼 그 다음날 또 뭐가 붙어? 치에 붙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 것과 일정한 사유가 뭐한 후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 의사 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뭐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무슨 권?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로 뭐 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끊고. 하나는 뭐죠?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 자, 여러분 형성권이 뭐야? 말을 해야 형성되는 권리. 그게 형성권이야. 써요. 뭐라고요? 맴시다가 말을 해야 미시다가 형성되는 권리. 말을 해야 형성되는 권리. 그러면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특약을 달았어요.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특약을 달았어. 그러면 특약 달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출발을 했을 때, 자, 저 특약이 발생했어요. 뭐였다고요? 특약이 뭐였다고요? 저 특약이 발생했어요. 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뭐가 발생하면, 특약이 발생하면 채권자 뭐가 없어도, 주장이 없어도 기한 이익이 뭐가 된다? 상실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에? 또 하나는 특약이 뭐해도 발생해도, 에? 누가? 이 별표 지점에서 채권자가 뭘 해야지? 채권자가 뭘 해야지? 주장을 해야지 기한 이익이 뭐가 된다? 상실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요건 뭐고? 발생하는 순간 상실되면 이게 뭐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뭐다? 기한 이익 뭐다? 상실. 그럼 이걸로 가면 그 다음날 또 뭐가 붙는 거야? 하루마다 뭐가 붙어? 지연 이자가 붙어 나가는 것일 것이고, 이걸로 보면 주장을 해야지 비로소 뭐가 붙는 거야? 지연 이자가 붙잖아요. 이것도 돈 문제. 그러면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무슨 권적? 형성권적. 무슨 이익? 기한 이익. 그럼 보세요. 이거는 그래도 뭐 되기 전까지는 요 발생부터 여기 사이까지는 뭐가 안 붙어? 요거는 지연 이자가 안 붙잖아요.
이것도 결국 무슨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느 게 채무자한테 그나마 좀 유리해? 이게 그럼 낫잖아. 누구한테?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야.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그럼 글자가 뭐지? 글자가 하나는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그래 조건이 뭐가 되면 당사자 주장 없어도 채권자 주장 없어도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거야. 근데 형성권적 기한 이익은 아니 그런 상 특약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가 뭐 하지 않으면 아직 상실된 거 아니야. 주장을 해야지 상실되는 거야. 어느 게 유리해?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 유리하지. 그럼 아까 거기 끝난 데 있어. 어디 있어? 아까 고 있지. 고 A4 용지를 딱 반으로 접어가지고 예? 그걸 한 줄씩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읽어가 연습해봐. 진짜 내가 부탁할게. 일주일 내내 요 판례 있잖아. 한 줄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진짜 이해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근데 우리는 한 줄 읽고 두 줄 읽으면 그때 첫 줄 까먹지. 그래서 연습해가 두 줄까지 읽었어. 세 줄까지 읽다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까먹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그래서 위아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게 딱 판례가 이해되죠. 또 다른 세계가 보일 거야.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빨리 익히고 빨리 써먹는 것만 원하지. 아니야. 여기서 지금 눌러 앉아. 그럼 보세요. 이게 몇 줄이야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문장은 몇 개야? 한 문장이야. 아시세요? 아셨습니까? 왜? 다가 없어. 끊고 쉬고 다시 또 하고 끊고 쉬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에 뭐 하지 않고 끊이지 않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럼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천만에 가서 읽어봐.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스스로 이해될 거 아니야. 스스로. 자 다시 읽어볼게요. 고까지 읽을게. 대별할 수 있고까지 읽었지. 네? 못 찾아 지금 또 어디 있는지 또. 다음 읽겠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위 양자 중 즉 정지 조건분지 아니면 뭐야 형성권적인지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 뭐여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뭐라고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죠?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뭐하는 것이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 채권자한테 조금 뭐하다? 아니 채무자한테. 채무자 유리한 게 어느 거야? 저죠. 저렇게 하란 말이야. 무슨 권? 그래서 13번에 1번 통해서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지 조건은 그대로 읽으세요. 뭐? 효력 정지되었다가 조건 성취되면 그러니까 거기 밑에 당사자 어떤 주장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형성권은 말을 해야 형성되는 권리니까 채권자가 주장을 말을 해야지 뭐가 된다? 기한이 도래한다. 됐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불꽃법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